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지금까지 이바지 음식을 시리즈로 7번까지 했는데요. 이바지 음식에 오늘은 부록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따님이 시집을 가면요. 이걸 만들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양념 세트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양념을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초고추장 하나 만들어주고요. 만능 간장 하나 만들어주고 천연 조미료 하나 만들어주고요. 만능 양념장 하나 만들어서 담아보겠습니다. 천연 조미료는 제가 이미 만든 영상이 따로 있어서 내일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이미 제가 만들어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담아왔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맛간장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대파 한 뿌리 잘게 썰어넣겠습니다. 청양고추인데 딱 두 개만 썰어넣겠습니다. 초록 청양고추도 괜찮고 맑은 것도 괜찮아요. 이 간장을 맵게 만들 생각은 아니고요. 잡내 좀 없애려고 두 개 정도 넣었고요. 제가 만든 천연 조미료를 지금은 강불로 해서 불을 좀 끓여줄게요. 뚜껑은 열어놓고 끓이겠습니다. 끓고 있으면은요 불을 아주 낮춰주겠습니다. 가장 약하게 낮춰놓고요. 뭉근하게 끓여줄게요. 자, 이렇게 한 15분 정도 끓였는데요. 이거를 걸러주겠습니다. 걸러준 다음에요. 진간장을 넣겠습니다. 진간장 두 개 넣고요. 물엿 한 개 넣겠습니다. 이게 소주거든요. 맛술 있으시면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소주 있으시면 한 잔 넣으시고요. 멜치 액젓 하나, 50ml 하나. 소주와 멜치 액젓은 50ml 하나씩 넣습니다. 3분의 1쯤 졸여주시고요. 약불로. 자,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는 날려주시고요. 3분의 2 정도만 이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부었던 물과 물엿 그런 걸 좀 양을요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싱겁게 놔두면 냉장고에 보관한다 해도 불안하거든요. 좀 짜게 해서 놔둬야 되니까 물은 3분의 1 정도는 날리고 3분의 2만 남겨두겠습니다. 이 정도 날리면요 이제 불을 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식혀보겠습니다. 만능 양념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진간장 두 컵입니다. 저는 고춧가루고요. 한 컵입니다. 저는 고춧가루가 이제 이게 청량은 아닌데 원래 살짝 좀 맵더라고요. 만약에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량을 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고추장 이거 종이컵 하나 넣고요. 진간장 두 개, 고춧가루 하나, 그리고 고추장 하나 넣겠습니다. 마늘 종이컵 하나 넣고요. 제가 만든 천연 조미료입니다. 두 컵 넣고요. 저는 소주고요. 50ml 소주잔 하나 넣겠습니다. 맛술 있으시면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생강청이거든요. 이거를 50ml 넣고요. 물론 생강청에는 단맛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생강즙을 넣으실 경우에는 반 정도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스푼 반 정도. 후춧가루, 젓가락 하나 넣고요.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 장은 무조림이나 감자조림, 여러 조림이 다 쓸 수 있거든요. 일주일이나 한 열흘 안에 다 쓸 것 같다 싶으면 안 끓이셔도 됩니다. 이대로 그냥 냉장고에 담았다가 넣어놓으시면요. 열흘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보내줘야 되고 오래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끓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끓여줘야지 잘 안 상하거든요. 오래 두면 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어주면서요. 한 번만 폭폭 끓여주겠습니다. 약한 불로 이렇게 저어주면서 타지 않게요 볶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볶아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이거 있죠. 밥을 그냥 비벼 드셔도 맛있습니다. 밥을 비벼서 제일 많이 먹지 싶은데요. 밥 비비는 거 알면은 반찬하기 싫을 때는 계란 후라이해서 밥만 비벼 드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한번 익었다 싶으면은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이제 불 끄고요. 식혀보겠습니다. 아까 맛간장 만든다고 이거 아까 걸러놨던 거 있죠. 사실은 이걸 가지고 만능장 만들 때도 이걸 넣어서 하시면 돼요. 전컵 한 컵에 물을 넣고 된장을요 듬뿍 넣겠습니다. 강된장 만드시면 되거든요. 이건 청양고추 잘라놓은 거거든요. 한 두 개 더 넣고요. 홍고추 아니어도 됩니다. 초록 청양고추 괜찮고요. 고춧가루를 넣고요. 마늘도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짭조름하게 졸여놓으면 강된장 되거든요. 이렇게 삶아 드시면 돼요. 양배추나 깻잎 삶아 드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담을 초고추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장을요, 저는 한 5스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5스푼만 넣을게요.
얼리고 땅이거든요. 자, 소주잔 하나 50ml 넣겠습니다. 자, 식초도 하나 넣겠습니다. 50ml. 진간장으로 간을 좀 할게요. 이렇게 한두 스푼 정도요. 요렇게만 해서 보내겠습니다. 참기름과 마늘과 생강즙은요, 드실 때 첨가해서 드시라고 하는 게 좋아요. 요렇게 놓으면은 1년 이상 놔둬도 아무 변질 없거든요. 자, 여기 다 됐고요. 강된장이 나왔고요. 간장도 전부 식혀준 다음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아, 요 이름도요, 뒤에다가 이렇게 만능 양념장이라고 써두시고요. 위에다가 천연조미료, 초고추장, 맛간장. 자, 또 요거는 생선조림 데리야끼 소스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생선조림에 쓰셔도 되고, 멸치볶음이나 뭐 볶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천연조미료는 국물 내는데 육수에 다 하시면 됩니다. 요 초고추장은 요렇게 담아 놓으시면 1년 이상 가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드시기만 하면 돼요. 드실 때 참기름, 뭐 마늘 필요한 거에 따라서 뭐 생강즙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준비 다 됐습니다. 이것도 원하면은 따로 사서 보내주면 될것 같아요. 시집 가는 딸에게, 아니 자취하는 자녀분에게, 음식하기 힘드신 분, 뭐 이렇게 꼭 양념이 필요하신 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면 좋은 만능 양념이 준비됐습니다. 요 선물 드릴 때꼭 상의모 구독도 함께 눌러서 보내주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 Thank you.